저기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5월 4일 기사네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현실화 되나? 최상병 특검 재표결 시나리오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요새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정부를 넘어뜨리고 중간에 탄핵시켜서 하야시키자는 그런 속셈이 지금 보입니다. 야당이 뭐 3년도 길다 하고 이따위로 지금 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저기 계속 반복될수록 그 세계 여론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거부권 행사 예고는 27일부터 28일 재표결 전망인데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7일 또는 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는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도 힘을 얻게 만들어 버린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재표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것을 표결로 무산시키는 경우는 없던 것 같아요. 전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브리핑에서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나라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싸움질해서 저기 정부가 일을 못하게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날 대통령과 관계자도 통화해서 전날 비서실장 브리핑을 보면 강경한 편이 아닌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시겠지만 브리핑 문안대로 이해하면 될것 같다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내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재적 국회의원 수는 295명입니다. 이중 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 등 범여권이 115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55명, 정의당이 6명, 새로운 미래가 5명, 개혁신당이 4명, 진보당 1명, 새진보연합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7명 등 범야권이 180명이라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다시 가결되기 위해선 295명이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해서 19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여권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되는 셈이죠. 17명이 이게 저기 야당표를 들어버리면은 이건 그런데 지금 이런 정치 싸움으로 지금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최상병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이미 이탈표는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표결 불응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이 상정되자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만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요. 이것이 정상인데 야당은 의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100%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다섯 명이 원내대표로 저기 나왔다가도 누구 뭐 누구를 뭐 박찬대를 갖다가 뽑자 그러면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주저앉는 이것이 공산당인지 뭐예요? 야당 지금
더민주가 공산당 짓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당 중에서는 다 빠져나가버려도 그중에서 자기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 정도 있는 건 인간적인 거죠, 그게. 근데 여기는 완전히 뭐 네다섯 명이 원내대표로 후보로 나왔다가 이재명 지지 이재명 패거리 그 뭐 박찬대 원 저기 그 후보가 나오니까 전부 그쪽으로 밀어주자 하면서 다 너희들 포기해라 하니까 다 포기하고 뒤에서는 이제 뭐 뒷말이 많죠. 어? 그 사선 의원이나 삼성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나왔는데 이재명이 그 측근 사람으로 밀어붙이니까 다 자기들 그 후보에서 다 취소하고 다 물러나야 됐다는 거죠.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죠. 더민주는 당을 바꿔요. 더 공산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있는데다 물밑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 재표결 시 이탈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관계없이 자기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많아요. 이 국민의힘당에서는. 근데 이 민주당은 다 몰아붙이기로 전부 당을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도 희생시키는 그런 공산당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지난 본회의에서의 표결과 달리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이탈표를 단속하기 더 어렵습니다. 무기명이니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조용히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쟁을 몰고 가서 그 나라의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쌈박질만 계속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의 국민들을 혈세로 봉급을 받아먹으면서 국회의원들을 봉급을 절반으로 깎아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그 쌈질로 이 국회를 운영하고 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그 모든 급박한 일들 다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정부 죽이기로 쌈질할 거리만 내세우는 야당은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출마 또는 낙선한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인원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되는 재표결 규칙에 따라 출석 의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면 가결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수도 줄어든다.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만약 10명이 불참해 참석 의원수가 285명이 된다면 가결 위한 필요한 찬성표는 190표가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가결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참석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 걸림돌입니다. 지금 이번 국회까지는 이번에 낙선됐던 국회의원도 와서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아 참 우리가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야당 대표가 옛날에 그 훌륭한 훌륭하신 그 정치 거물들 그런 분들이었으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하죠. 그들이 우리 모든 고민을 대신해서 가장 정확한 대로 당을 이끌고 가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참 세계일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여야가 나라 안팎을 정쟁으로 몰고 갈 거리들만 국회에 상정하여서 국회를 쌈박질 터로 만들어 윤 정부 흔들기를 돌입했는데 우리는 세계 두 군데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북한이 핵실험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 북한이 남한 치기 가장 좋은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의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관여를 못하고 그냥 그쪽으로 휩쓸리잖아요. 여기다 북한이 한반도에다가 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시조선에서 여론 소론 쌈질하다 나라 망해먹는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모여서 북한의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 국내에서 그 정부 흔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윤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계가 두 군데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북한이 현실적으로 꿈틀거리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고 주한미군 방위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한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판국에 야당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이걸 고민하고 이 모든 것을 참 비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야당은 국가의 민생을 위한 건수를 내놓지 않고 우리나라가 처하는 국세정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고 전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계획으로 거대 야당의 숫자로 대통령 고유 권한마저 거부권마저도 표결로 무력화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당의 횡포가 이 지경이 되면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박살낼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뭐하게 세웁니까? 야당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격인데 책임은 윤 정부에게 전가되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국민은 거대 야당의 횡포와 무례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군요. 지금 우리 나라하고 남북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금 북한이 계속 핵을 동해 쪽으로 지금 핵을 쏘아서 핵 실험을 하고 이렇게 정밀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인들을 잘못 뽑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민생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의 발등이 불이 떨어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왜 북한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고민하고 3자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끼지 못합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당장 저기 북한이 핵을 미국에 던지겠어요? 일본에 던지겠어요? 호주에 던지겠습니까? 바로 이 남한에 던집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신 좀 차리세요. 윤 정부 흔들어서 탄핵시키고 그럴 때면은 아주 김정은이가 남한 핵 던지기 딱 좋은 시기네요. 이렇게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을 삼고 일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옛날에 여론 소론 뭐 당파 싸움 짓다가 일본이 다 나라 주워먹는 상황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현실화 하나 최상병 특검 재표결 시나리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